네. 이번에는 이슬 속에 바라온 세상 시집 출간 기념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. 시상에는 우리 고모님이신가요? 네. 무불스님 나와서 우리 배성근 작가에게 기념패 전달해 주시겠습니다. 두 분 모두 무대로 나오십시오. 자, 준비되셨죠? 네. 기념패 배성근 귀하의 개인 시집 이슬 속에 바라본 세상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한국 문단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대한민국 꿈나무들에게 깊은 감동으로 다가서길 바라며 개간 시완읍 전 회원의 마음을 담아 기념패를 드립니다. 2024년 4월 13일 자연과 함께하는 문학 시완읍 문인협회 회원 일동. 네, 여러분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드립니다. 뜻감을 받으시고요. 네, 또 기념 촬영 해야 되겠죠? 앞을 보시고. 이쪽으로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. 저쪽에 같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겠네요. 꽃밥 네. 순서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. 그래요. 네. 자, 찍으셨죠? 그러면 축하해 주실 분들 올라오십시오. 올라오셔서, 네. 함께 기념 촬영 또 하겠습니다. 같이 찍으시죠. 네, 축하의 꽃다발 많습니다. 그리고 화환도 있으시고요. 네. 자, 사진 찍으실 분들, 네. 네네. 한번 찍고 또 찍으셔도 됩니다. 네. 자, 기념 촬영 들어갑니다. 활짝 웃으시고요. 대표님, 활짝, 활짝. 아하하. 네, 앞쪽으로 이렇게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. 꽃바구니. 발 앞에. 네, 발 앞쪽으로 꽃, 네, 화분 놓으시고, 아, 꽃다발. 네. 자, 찍습니다. 잘 찍어주세요. 나도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. 자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다시 한번요. 네, 반갑습니다. 아, 우리 가족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촌 형님들 한번 다 내려오시죠. 다 내려오세요. 자, 내려오세요. 오시라고 할 때 빨리 오세요. 네. 문 닫습니다. 네. 네, 형님, 내려오세요. 네, 요 오시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제가 지금 올 6월 31일이면은 36년 동안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퇴직을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우리 시안읍 제가 장관이 된 16년이고 문학을 시작한 지가 한 40년 넘었습니다. 그래서 30년 넘게 이렇게 활동하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은 늘 이렇게 직원들이 이렇게 뭐 할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는 한쪽에 힘들었던 걸 한쪽을 좀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문학 쪽으로 올인을 할까 합니다. 네, 그래서 퇴직하고 나면은 뭘 할까를 걱정을 하는데 저는 뭘 할까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. 늘 우리 직원들한테도 내가 하는 게 이 밖에 나가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준비되어 있는 이 상황을 정말 좋은 상황이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지금 우리 제가 문학을 하는지도 모르는 분 우리 사촌 형님들도 계십니다. 아직 제가 문학하는 걸 잘 표시를 잘 안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게 됐습니다. 그렇게 이제 오늘 여기에 우리 사촌 형님, 외사촌 형님, 누님들 다 오셨는데요. 여기가 이제 우리 아버님 대신할 큰 형님입니다. 지주입니다, 우리. 우리 가족이 최고 지주입니다. 네. 형수님 안 들어왔습니까? 예, 네, 우리 형수님. 예. 네. 요즘
부터 내가 그 소개를 해드릴게요. 여기도 우리 사촌 동생들이고 여기도 사촌 동생. 여기는 외사촌 형님입니다. 네. 캐나다에 이민 갔다가 우리나라가 좋아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. 여는 여는 우리 사이. 여는 배승근 투. 아들이. 여 우리 둘째 딸. 늘 마음 고생 시킨 우리 와이프입니다. 우리 장녀. 여기는 또 우리 사촌 동생이고 지금 순서가 없습니다 지금. 여기 우리 사촌 형님 형수님. 사촌 제수씨. 여기는 우리 둘째 형님 교편 잡고 계시다가 퇴직을 했는데 지금도 그 교편을 지금 저 계십니다.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다. 여기는 외사촌 누님. 여기는 울산에 계시는 우리 사촌 제수씨. 여 형수님이고 여는 촌수를 잘 모릅니다 제가. 제매, 예, 사촌 제매. 예. 여는 우리 아랫집 우리 작은 그 작은 집에 형님 제일 큰 형님입니다. 예, 예. 가족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.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. 그 이거 마치고 나면은 또 여기 우리 조정혜 선생님 시집 출판 기념회가 있으니까 이거 마무리하고 그렇게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조금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조금만 좀 잡아주십시오. 날로 봤으더라도. 네. 자, 내가 가겠습니다. 네, 기념 촬영 다 하셨나요? 아, 기념 촬영 한번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대표님 딱 빼세요. 빼시고. 찍으세요. 네. 너무 좋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아, 우리 대표님을 위해서 가족분들과 또 친척분들 많이 오셔서 이렇게 함께해 주시니까 참 보기가 좋네요. 네, 감사드리겠습니다.